네, 오늘은 공카이의 개발자 노트가 나왔네요. 같이 보도록 하죠. 고고! 네, 어제 이어서 오늘도 개발자 노트인데 심태우님이 오랜만에 등장을 했네요. 이번 업데이트에는 몇 가지 편의성 및 기능 개선이 있고 그리고 15영지의 업데이트 소식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 15영지, 두 번째는 컨텐츠 현황판, 세 번째는 다중진화 시스템, 네 번째는 영혼 강화 조건 레벨 변경, 다섯 번째 영혼 조각 현황판, 여섯 번째는 도감 개선, 마지막 일곱 번째는 각성 등급 장비 보석 골드 강화입니다. 자, 15영지부터 먼저 보죠. 대략적인 스토리, 종말의 탑에서 갑작스레 등장한 천상의 수호자, 이에 린과 엘리시아는 동맥을 맺게 되고 세븐나이츠와 나이트크로우, 에반 원정대는 지상연합군을 이끌고 천상의 요새로 향한다. 가이아의 운명을 건 전쟁이 시작되었음을 알린다 라고 해서 15영지 천공의 요새 추가를 통해 세계관의 인물들은 다시 한번 변화를 맞게 되었고 15영지에서는 어떤 사건이 발생할지 흥미로울 것 같다고 하네요. 자, 일단 이미지는 이렇게 생겼고 다음으로 우주는 업데이트에 UI 개편과 함께 사라졌던 컨텐츠 현황판을 이전과는 조금 다르게 제작한다고 합니다. 네,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고 먼저 이전 오늘의 할 일 기능에 조금 더 다양한 정보를 추가시킨 오늘의 할 일 탭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고 뭐 누적 접속 보상 뭐 인연 이렇게 해서 오늘 안 한 것들 네, 이렇게 체크할 수 있게 됐고 두 번째는 PVE, PVP 컨텐츠의 현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컨텐츠 현황판, 뭐 스마트 어디까지 깼는지, 열등전 뭐 어디까지 깼는지 뭐 이런 것들, 천상계단도 마찬가지. 자, 다음은 다중진화라고 나오는데요. 영웅 관리의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해 영웅들을 한 번에 진화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가 된다고 합니다. 네, 영웅 다중관리 여기 들어가면은 이런 식으로 에반 한 번에 이렇게 해서 강화할 수 있고 최대 10명까지 한 번에 진화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영웅 강화 조건 레벨이 기존 영웅 50 만렙에서 44렙으로 조건이 변경된다고 합니다. 원래 만렙만 영웅 강화를 할 수 있었죠. 그래서 약간 불편했는데 이게 이제 44레벨로 내려오네요. 지금 44레벨 델론즈인데 이렇게 영웅 강화 되는 모습. 자, 다음은 조각 모아보기 기능. 기존 제화만 보여줬던 현황판에 조각 현황, 내가 어떤 조각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이렇게 할 수 있고, 그리고 여기 있는 돋보기를 누르면 이렇게 바로 나오고 여기서 바로 강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강화도 진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영웅 도감 개선인데요. 도감 들어가면 영웅 나오는데 이게 50레벨 달성 가능한 영웅은 도감에서 바로 50에 플러스 10 강화 수치로 보이도록 개선을 하고, 여기 뭐 조정 장비 효과 반영 여기 있네, 체크도 있네요. 이렇게 체크라면은 뭐 이런 식으로 뭐 스탯이라든지 이런 것들 볼 수 있게끔 만들어 주네요. 마지막으로 각성 등급의 장비와 보석도 골드로 강화 가능하도록 개선을 한다고 합니다. 원래 육성까지만 골드로 강화 가능했는데 이제는 각성 장비도 골드로 강화 가능하고요. 가격은 장비는 50만원, 보석은 75만원이네요. 좀 많이 비싸긴 한데 재료가 없죠. 골드는 많은데 뭐 이런 것들이 약간 좀 편의성이 추가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고요. 네, 정리하자면 15영지가 나오는데 뭐 새로운 영지가 나오면 뭐 새로운 템이나 뭐 새로운 영웅들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거 기대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영혼 조각 수급처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영혼 강화 조건 레벨 변경으로 만렙을 찍지 않아도 강화할 수 있는 점이 굉장히 편리해질 것 같고, 마지막으로 계정 장비 대장간 강화가 골드만 가지고 있으면 전부 다 가능하다는 점이 되겠네요. 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유튜브 친구들 안녕!